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Da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수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길을 좀더 분명히 알수 있도록 이해하게 도우소서. 주님의 멍해를 더 쉽고 가볍게 하사. 토라를 쉽게 이해하게 하소서. 예수하여, 토라의 페이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화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캐도심입니다. 캐도심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0장 27절까지이며 짧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장은 중요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기반 원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 원칙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이두 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두 장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토라대로 예 s 아를 대했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말씀대로 예 n 아를 대했나요? 그리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토라의 말씀대로 대하셨을까요? 우리는 복음, 정치적 이야기, 실용적 측면을 토라와 연결시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라가 기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토라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토라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법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분은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되고, 문화, 현재 상태, 권력, 시스템만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예슈아는 그때마다 모든 것을 토라의 기초로 되돌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기초를 보고 듣게 될 것이며,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 예슈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예슈아는 젊은 서기관과 토라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토라를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큰계명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한다면 토라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라의 문맥을 이해하고 토라의 기초와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토라가 없다면 그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 주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처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되기를 바란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더 좋은 길, 완전한 길이 있음을 알기 바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미없게 살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고,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통제하려 하시려는 게 아니고, 당신의 복장을 통제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지시하실 것입니다. 턱수염이나 몸의 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을 베지 말아야 하며, 도덕적인 방법이나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구별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말라.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려면 이 모든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른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쾌락을 따릅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것과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것, 도파민이 뇌를 자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입에 맛 좋은 것, 뇌 상황을 잠시 잊게 하는 것을 세상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잠시 덮어두고 도망가도,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 바라십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하는 것등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네 아빠니까 너는 순종해야 해. 그러나 부모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토라의 기쁨을 가르쳤습니까? 자녀에게 성경의 기쁨을 가르쳤습니까? 자녀에게 공동체의 기쁨을 가르쳤습니까? 자녀에게, 기쁨을 가르쳤습니까? 자녀에게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지내는 기쁨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부담만 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노예 세대가 죽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도우심입니다. 예수와는 우리가 구별되길 바라십니다. 예수와는 세상과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함께 거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과 세상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에게서 도망치고 떠나라. 그것을 배우지 말라. 예슈아는 우리가 원수에게서 주님을 배우지 않길 바라십니다. 호라와 성경을 통해 예슈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함께 살며 거룩함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화목제가 되신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아가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아가 완전한 제사를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일이 없으며 우리는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구한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해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게로 이끌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내게 나의 길을 가르쳤다. 나는 너와 연결된 관계이다. 너는 나와 연결된 관계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일방통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생각하시나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과 성경을 보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모두 가득합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웃을 생각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느냐? 이방인을 생각하느냐? 체류자를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슈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제 내 이름으로 가라. 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나는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며 옷을 입히고 위로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거룩함을 삶에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있나요? 생각해보십시오. 토라의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구성하고 이것은 예슈아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판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빈민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빈민이 누구일까요? 50일 후면 오순절이고 우리는 루키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키에서 가난한 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며,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난민이 되어 돌아왔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친척 중에서 기업을 물러주는 자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부유해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가난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염부르는 관습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양식을 먹고 돌봄 받으며 허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왕이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든 예수아의 조상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궁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의 어머니 미리암도 예수와의 탄생을 위해 가장 소박한 재물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몇주 전에 했죠. 예슈아의 가족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예슈아의 제자들은 밭을 지나갈 때 밭에 남은 밀을 먹었습니다. 밭 모퉁이의 밀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두어야 했는데 제자들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세요. 예슈아의 제자들조차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밭에 남은 걸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에 그렇게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기준이 똑같지 않은 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준과 다른 나라들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정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아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아가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아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아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가정, 일터, 학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나요? 다른 저울과 추를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기준이 똑같기를 원하고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국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토라, 성경, 예슈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모든 축복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과거의 길과 부정한 기준으로 돌아가고, 신실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찾으며 육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까? 구별되어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가 예수아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하는 저희를 구속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타락한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passionate about your Torah 주님의 토라 길, 교례의 열정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깨우침을 받아 충만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시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